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학교별로 이번 중간고사가 굉장히 그 일정이 다양해. 그래서 이른 학교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한 학교들이 있을 것이고 늦은 학교들은 7월 초까지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생님이 막판 복습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우리 영어 과목은 좀 독특한 특성이 있어. 그래서 좀더 꼼꼼하고 자세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습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든가 봐. 그래서 복습을 소홀히 하세요. 내용은 들었으니까 내용을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 그래서 복습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읽으라고 하자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못하는 걸 알아. 이렇게 가만히 읽고 있다 보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대로 따라오면 점수가 반드시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반드시 오른다 라는 거 믿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급할수록 돌아가자. 너무 진부한 소리잖아 사실. 급할수록 뭘 어떻게 돌아가라는 건지 영어 내신에서는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홀하게 대하는 게 단어야. 근데 이 단어가 알겠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잖아. 그치? 문맥상 의미로도 나오고 뭐 쓰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시면 안 돼. 근데 이 단어를 그냥 본인이 그냥 어느 정도 한 80, 90% 알면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단어는요. 100% 다 알아야 돼. 이게 뭐의 100%냐? 우리 기본적으로 교과서 본문에는 교과서 아래에 단어가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에 뜻은 안 써있지만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써있거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뭐 아래에 있기도 하고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있기도 한데 이 교과서 본문에서 너 이 단어는 알아야 돼 라고 정리해 준 거란 말이야. 그 단어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내신 공부를 인강을 통해서 하든 혹은 학교 수업을 의존하든 이 수업 자료로 나오는 또 단어들이 있을 거야. 그런 단어들을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확실하게 외우냐. 첫 번째, 일단 단어와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외워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야. 단어와 단어의 기본 뜻.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의 본문 맥락상의 의미가 따로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예를 들어 obser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가 유명한 다이어죠. 우리가 뭐 준수하다, 관찰하다 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얘가 이 본문에서 과연 준수하다인지 관찰하다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contract라는 단어 알아요? 우리 contract라는 단어는 또 유명한 다이어인데 얘가 글쎄 1번 계약하다라는 뜻이 있고 2번 수축하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3번 전염병에 걸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런 다이어들은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우리 2학년들은 본 적도 있을 거고 1학년들은 아직 막연할 텐데 이 본문에서 밑줄을 쳐놔. 컨트랙트에 밑줄을 쳐놓고 이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인 예문을 고르세요. 그래서 1, 2, 3, 4, 5, 뭐 다섯 개의 예문을 준단 말이야. 그 중에 어떤 거는 수축하다로 쓰였을 거고 어떤 거는 계약하다로 쓰였을 거고 어떤 거는 전염병에 걸리다로 쓰였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얘랑 같은 의미를 골라낼 줄 알아야 돼. 됐니?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 위주로 맥락상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돼요. 혹은 명사, 동사가 같이 되는 것들이 그 문장에서 명사인지 동사인지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이 단어를 내가 봤을 때 쓸 수 있는가 과연. 이게 여러분들 separate라는 분리시키다라는 단어 지금 스펠링 부를 수 있나요? separate 스펠링 어떻게 써? S-E-P-E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왜? S-E-P-A야. S-E-P-A-R-A-T-E야. separate는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많이 틀려 친구들이. S-E-P-E라고 써가지고. 너무 아깝잖아요. 부분 점수를 안 주는 학교들이 많은데 부분 점수를 안 주는 학교에서 내가 영작을 잘했는데 요것 때문에 틀리면 진짜 너무 아깝지 않겠니? 그래서 스펠링에 유의해서 한 번쯤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요건 이제 욕심이 조금 더 있는 친구들은 요렇게까지 해보는 걸 추천. 뭐 해보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 단어들의 유의어와 반의어를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내가 한 문제도 안 틀릴 거예요 하는 친구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어나 반의어를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본문 단어가 변형돼서 나오는 학교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 단어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변형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 번이라도 눈동장을 찍어본 친구들은 이게 기억이 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본 친구들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본문이 변형돼서 나와요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요거는 해보시는 게 좋다. 유의어나 반의어를 정리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검색창에 쳐보시면 사전 나오잖아. 그 사전에 탭이 여러 개가 있어. 뭐 뜻, 예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맨 끝에 유의어, 반의어라는 탭이 있어. 거기에서 보시면 유의어가 쫙 반의어가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렇게 복습하는 거야. 어렵겠지. 이것만 해도 지금 되게 철저하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단계별 복습이에요. 단계별 복습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복습의 단계를 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스텝 1이 단어야. 그래서 단어를 복습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뭘 보냐? 두 번째가 해석이에요. 단어는 이제 아까 그렇게 보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데 아 선생님 저 해석 다 알아요. 밑에 해석 다 써있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 대충이 정말 위험한 거야. 그지? 이 대충이 정말 위험한 거고 확실히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문장을. 왜?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만한 내용일까? 아니면 이거 모르지 않을까? 이거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내용일까? 헷갈릴 만한 내용을 내는 거잖아. 그게 시험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하는 그 80-90%는 도움이 안 돼, 점수에. 뭐가 도움이 돼? 10%를 정확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르는 것을 잡아내야 돼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근데 선생님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고 그지? 이거 주어동사 파악하는 거 너무 구식 영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어동사 파악 못하면 수동태 문제 어떻게 풀어? 수동태 문제 풀 수가 없어. 이거 대충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동사의 태 문제, 동사의 수일치 문제 이런 거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분사들 있잖아. 얘가 능동의 분사를 쓸 건지 ing, 수동의 분사를 쓸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한 해석이 밑바탕 되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 이거 하는 거니 되는 거니 했을 때 보면 알겠는데 스스로 하면 틀리는 친구들은 이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해석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제 와서 고1, 고2인데 혹은 고3인데 혹은 재수생인데 이제 와서 해석을 붙잡고 있어도 되나?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밑바탕이 쌓이지 않은 거라 이 위에 어떤 기술, 스킬적인 면을 쌓아도 반드시 구멍이 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얘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와 해석이 잡힌 뒤에 뭘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우리 문법을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 학교든 학원이든 우리 인강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본문의 문법 요소들을 다시 한번 싹 복습하는 거야. 아무리 이게 얘기를 해줬어도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나 봐. 그래서 문제 풀 때 꼭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나온 게 또 나와. 나온 부분에서 또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거든. 그래서 핵심적인 문법을 복습하는 게 좋은데 이게 서술형이랑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가는데 본문 뒤 문법에 주목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과서의 구성이 거의 다 비슷해요. 교과서가 한 과가 시작되면 첫 번째 그 우리 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 이런 게 써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 우리 듣기 파트가 들어있어. 듣기 파트가 들어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 우리가 본문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본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문법이 나와. 그래서 각 단원에 문법 요소가 두 개씩 들어있어. 각 한 단원에 뭐라고? 한 단원에 두 가지의 문법이 포인트로 잡혀있어요. 이거는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차 있지. 교과서의 맨 앞에 목차에도 쓰여있어. 그래서 두 가지 문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문법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너희들 가정법이랑 분사구문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 선정을 해둔단 말이야. 그럼 얘를 교과서에서 집필진이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내면
구성을 하면, 그럼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으로 녹여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뭐로 나오겠어? 서술형으로 나오기 가장 좋은 문장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술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 맞추는 건 힘들어도 적어도 두세 문제는 맞추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얘부터 할 수 있어야 돼. 서술형. 서술형 대비로 이 기본적인 문법부터. 이거 어떻게 알아? 이 문법 내용을 설명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 가정법이야 얘들아 라고 하면 가정법 예문들을 이렇게 써주면서 본문에 나오는 예문도 써줘.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 그 본문에 나오는 예문을 꼭 복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써보셔야 돼요. 문법의 서술형이 제일 어렵잖아 사실. 우리가 객관식은 거의 다 맞춰도 서술형에서 뭐 20점씩 깎이고 30점씩 깎이죠. 서술형을 쓸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 뭐냐면 이거를 처음부터 예쁘게 만들지 못하면 잘 손을 안 대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떤 문제가 나와요? 여러 개 단어를 주고, 그지? 몇 개의 단어를 주고 요거 이렇게 잘 조합해서 단어 추가해서 뭐 변형해서 써봐. 이런 식의 영장 문제가 나오잖아.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묶일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부터 묶어보는 거야. 이게 처음부터 막 예쁘게 주어 만들고 그 뒤에 동사 만들고 수식어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 얘랑 얘랑이 세트였지. 쟤랑 쟤랑이 세트였지 의미상으로. 그리고 주어는 얘군. 동사는 얘군. 그러면 요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거를 덩어리째로 일단 만들어보면 그거 나열만 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 청크라고 불러요. 의미 단위.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보는 거야.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이거를 알맞게 배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덩어리를 만드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알겠지? 막 그냥 보다가 이거 안 되겠어. 못 쓰겠어. 넘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영어가 늘 힘들잖아. 사실은 수능에서는 영어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절대평가가 되면서 아직도 내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 하나고 범위도 되게 많고 그지? 복습하자니 엄두가 안 나서 대충 읽고 끝내고 그럼 시험 보다가 또 힘들고 이게 이제 영어의 악순환의 반복인데 이제 그 악순환을 깨기 위해 뭐가 중요하다?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기초적인 내용부터 확실하게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 문법을 본인이 확실하게 숙지했는지 요 세 단계만 확인을 하셔도 여러분들 성적이 많이 오를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 기본에 충실한 내신 대비 지금부터 중간고사가 언제든 그 중간고사 전까지 확실하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